저희가 제안해 드리는 요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리입니다. 부탁합니다. 네, 오늘 만들어 볼 정말 간단하지만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리는요. 토마토 달걀 볶음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침 출근길에 간단하게 먹기 많이들 해 먹어요, 요새. 그렇죠. 뭐 냉장고 열어보면 항상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또 달걀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여름이 제철인 지금부터 이제 토마토가 가장 맛있을 시기인데요. 뭐 달걀, 토마토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뭐 데친 브로콜리 있으시면 샐러드 채소 이런 거 준비를 해 주시고 오늘 양념 정말 간단합니다. 소금 후추만 해주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올리브 오일로 볶을 거고요. 또 달걀의 비린 맛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편 마늘을 좀 볶다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재료들이 잘 어우러지게끔 물녹말을 마지막에 곁들여가지고 좀 엉기게 만들어줄 겁니다. 네. 물녹말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네, 물녹말 비율은요. 조금 물 양이 많습니다. 네. 물이랑 녹말, 녹말을 1로 하시고 물을 4배가량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는데 우선 이제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 둘러주시고요. 토마토가 좋다고 자주 해먹는데 네. 물녹말은 몰랐어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여분의 재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녹말 넣고 해보시면 잘 엉겨가지고 뭐 밥 위에 얹어 드셔도 되고 그대로 떠서 드셔도 굉장히 예, 이렇게 서로서로 재료들이 잘 어우러집니다. 어우러지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올리브오일을 둘렀으면 먼저 달걀을 볶아낼 거예요. 근데 아까 편마늘 넣어가지고 마늘을 향을 낸다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뜨거운 기름부터 넣기 시작을 하면 마늘이 금세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두른 상태에서 바로 이제 마늘을 넣으면 되겠네요. 네네. 서서히 달궈질 때 마늘의 향이 잘 우러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달구면서 넣어주면 됩니다. 네. 중국집에 가면 요리 있잖아요. 토마토 달걀 볶음. 그렇죠. 비슷한데 이제 물녹말이 좀 다른데. 네. 네네. 물녹말. 아, 이렇게 이제. 마늘 향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네. 네,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한 켠을 이렇게 몰아주시고요. 여기에 달걀을. 아침엔 정말 이만한 거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뚝딱 만드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물녹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관을 잘 해두셨다가 점심에 한 끼 더 드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섞어 주시는데 완벽하게 네 불은 약불이죠? 이것도 불 세게 하면 아니요 지금 이제 달걀이 들어가기 돼요? 때문에 네. 지금 센 불에 넣으시면 돼요. 예, 달걀이 들어가면 팬 온도가 훅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센 불로 해주시고 그 대신 달걀은 너무 익히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촉촉하게 익은 정도일 때 네. 빼내줍니다. 그리고 같은 팬에서 다시 한번 오일을 두르시고요. 아, 그래서 반 정도만 사용하셨구나. 네. 따로따로 볶아내시는구나. 저는 그냥 급하니까. 네. 그냥 같이 하셔도 돼요. 같이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달군 팬에 토마토를 넣으면 이제 수분이 좀 덜 나오니까 예, 재료의 맛을 좀 살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하고 이때 이제 소금, 후추, 간을 넣어주세요. 이제 토마토라는 채소가 사실은 감칠맛이 굉장히 진한 채소거든요. 우리가 뭐 다시마나 또 멸치나 이런 걸 먹을 때 굉장히 좀 진한 육수를 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마토 하나만 넣으면 음식의 맛이 감칠맛이 돌면서 다른 양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풍부한 맞아요. 맛이 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토마토 볶아주시는데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조금 부드럽게 볶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오래 볶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달걀을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재료의 만남이 이제 따로따로 볶은 다음에 합쳐주시면 돼요. 토마토를 또 이렇게 볶으면 뭐 영양소가 더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열을 강하면 더 건강에 좋다는 있어요. 말 들었거든요. 기름하고 또 만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올리브오일 풍부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름과 함께 섭취를 하시게 되면 흡수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익혀서 오일이나 또 견과류 같은 거 곁들여 드시는 방법도 굉장히 토마토를 영양소를 정말 제대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브로콜리 넣으니까 색깔이 참 이뻐요. 네. 아, 맛있다. 네.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물녹말. 물녹말. 물녹말을 넣어서 살짝 걸쭉하게 이렇게
재료들이 엉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상태로 어느 정도나 좀 팬에 두면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물록말이 이렇게 엉겨 붙으면서 살짝 이제 불투명해졌는데 투명해지는 정도까지 네. 한 1, 2분 정도만 이렇게 볶아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불을 꺼주시면 처음보다 재료들이 살짝 엉기는 느낌이 나죠? 네. 이 마늘도 제 역할을 해요. 네. 딱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토마토가 이게 폐건강에 도움을 주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 토마토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분 하나 있으시죠? 라이코펜 성분입니다. 이 라이코펜 성분 같은 경우는 흡연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던 거를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또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시고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금과 같이 기름에 볶으시거나 같이 드시게 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야, 아침에 맛있네요. 토마토 달걀 볶음으로 폐 건강 챙겨 보시면 되겠네요.